그런데 여로보암이 항복하지 아니하거늘. 부처님은 3계의 왕이야. 6계, 세계, 무세계의 왕이야. 완벽해. 근데 그 6계, 세계, 무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. 근데 거기에는 마왕들이 저항을 해. 왜? 고요함을 주기 싫어. 지혜를 주기 싫어. 부처님이 그 부분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에 뭐가 돼야 돼? 뭐가 돼야 돼? 신화가 돼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뇌,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. 이걸 번뇌라는, 이게 마왕이란 말이죠. 그걸 조복받아야 되는 거예요.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졸려야 안 졸려야? 졸리잖아요.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.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뭘로 봤냐면 마군이라고 봤어요. 마군이. 마왕이란 말이죠. 그걸 굴복을 시키면 나는 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, 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, 모든 제약으로부터 난 자유로울 수 있는데, 거기에 치면 맨날 앉으면 잠만 자는 사람 있잖아요. 신기하죠? 집에서 누워서 잘 자고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앉으면 자야.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웃기냐면 밤새도록 앉아서 코를 골고도 본인은 그 이튿날 기도 잘했대요. 참 신기하죠? 왜? 마왕한테 결박당한 거죠. 그 마왕이 수마. 수마라고 하는 그 소위 마왕이 와서 굴복을 하면 거기 지면 맨날 속는 거죠, 맨날. 시간은 가는데 잠만 자고 가는 경우가 많아. 앉아 있긴 있는데 번뇌의 마왕에 짓눌러. 번뇌의 왕이. 그 번뇌의 마왕에 짓눌리면 관세음보살 부르고는 있는데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앉았어. 전혀 기억이 없는 얘기? 근데 그 마구니는 나한테 복종을 안 해. 현찮으면 생사를 결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딱 끊어져. 손딱 들어. 마왕이 번뇌. 마왕이 손을 딱 들면 그때부터 고요해져. 아주 초롱초롱해져. 앉아 있어도 고요해지는 부분이 세상에 어느 숲에 간들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상들이 와요. 그게 뭐의 현상이냐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와 있어. 이거를 뭐 해요? 항복 하지 않아, 마왕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, 기도를 하는 것만큼 그 실적이 탁탁 나타나면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? 가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,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거든요. 여러분들, 한달 안고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정하고 나면요, 그때부터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. 생전 연락 안 왔던 친구도 전화 오고, 돈 떼먹고 갔던 사람들이 돈 갚는다고 전화하고, 생전 뭐, 얻어먹기만 하고 갚지도 않았던 사람이 밥 산다고 전화하고, 뭐,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. 왜꼭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? 이게 모든 현상이 뭐야? 마왕의 장난이란 말이죠. 마음의 마구니들이 그렇게 오게 돼 있어.